최근 부동산이 급등하면서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재개발 매물 관심이 높죠. 문제는 재개발 이익만 강조하는 글이나 영상이 많다는 데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여러분과 함께 재개발 지역을 직접 둘러보면서 어떤 위기와 기회가 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는 살집 산책 시간입니다. 저는 살집 채널 박림이고요. 오늘 둘러볼 살집 지역은 지난해 성동구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용답 재개발입니다. 여러분, 투자 결정을 지역에 이권 있는 중개사하고 같이 하시면 삼성전자 매장에서 어느 회사 제품을 사면 좋을지 상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매장은 삼성전자 제품을 팔아야 매출이 오르는데 당연히 삼성전자를 추천하겠죠. 중개인은 거래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직업이잖아요. 본인 지역 물건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부동산 투자를 하시든 현지에 매물을 가진 중개사 말은 매수자 동향 정도만 참고하시고요. 결정을 직접 하셔야 돼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면 안 되잖아요. 재개발은 부동산 투자 중에서도 리스크가 매우 큰 상품입니다. 왜 리스크가 큰지는 영상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현장에 왔으니까 우선 여러분과 함께 지역을 같이 둘러볼게요. 재개발을 거칠게 요약하면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아파트를 짓는 거죠. 이 지역도 주거지로서 불편함이 컸기 때문에 재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바로 옆에 청계천이 있고 여기가 하류라서 과거에 침수가 잦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처음 가본 지역이라 실감은 안 났습니다. 지금은 전농답신 뉴타운이 들어서면서 주변 정비가 깔끔하게 된 상태라 어떻게 침수가 잦았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튼 이렇게 거주지로서 개선의 여지가 많아서 2006년에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되고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1년 뒤인 2007년에 조합이 설립됐죠. 이때 기대감이 되게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원 수가 552가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개발이 되면 조합원 이익이 크거든요. 실제로 이 지역에 들어선 아파트 이름이 청계천 리버뷰자인데요. 1670세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얼마나 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개발 과정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조합원 간의 이권 다툼이 일었고요. 전 조합장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기대 수익이 클수록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건 세상 이치인가 봅니다. 이런저런 일을 겪고 2017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이듬해인 2018년에 관리처분 인가를 획득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쓴 단어들이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으면 이제 분양하는 거예요. 올해가 2020년, 조합이 설립된 게 2007년이니까 벌써 14년이 지난 거죠. 제가 처음에 재개발은 리스크가 크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재개발 투자의 불확실성 중 하나가 사업이 언제 시작될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초기에 투자하신 분 중에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키신 분은 중간에 포기하신 분이 많았을 거예요. 재개발은 기본 계획 수립부터 입주까지 평균 107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 9년 정도 되는 거죠. 이 지역이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관리처분 인가부터 입주까지 평균 49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제 이 지역은 철거, 준공, 입주만 남았으니까 기간상으로는 60% 정도 온 거고요. 단계상으로 보면 분양 직전이니까 구분응선은 넘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철거 같은 글씨가 막 써있는 이런 지역에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분양 전까지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저도 모릅니다. 시기상으로 보면 올해 분양을 해야 하는데 아직 소식이 없는 걸 보면 해결되지 않은 뭔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혹시 제가 모르는 내부 사정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가격은 이미 높습니다. 관리처분 인가 전후로 가격이 많이 뛰었어요. 34평 분양받으실 수 있는 조합원 매물은 평가금, 분담금, 프리미엄 이걸 다 합치면 10억 이상 필요합니다. 작년 하반기만 해도 가격이 8.5억 수준이었는데 몇 달 만에 많이 오르긴 했더라고요. 다만 동대문구, 성동구 전체 가격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이 지역이 특별히 더 올랐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재개발 투자 결정은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따라 선택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지금 기세로 쭉쭉 올라갈 거라 생각하시면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신축 프리미엄을 기대하시면 되고요. 떨어질 거라 생각하면 시기를 기다리셔야죠. 인접지역 시세와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성동구 아파트와 비교하시는 분도 있고 동대문구 아파트와 비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성동구예요. 답심이역을 기준으로 성동구하고 동대문구가 나뉘는데 여기가 성동구 끝이거든요. 성동구 아파트 중에서 직접 비교할 단지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청계천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다른 단지와 물리적 거리가 있거든요. 저는 전농답신 뉴타운 시세와 비교한 게 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동대문구 34평 실거래가는 준공 영도에 따라 10년 이내 아파트는 10억 수준이고 신축은 13억 수준인데요. 이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이 온다면 이미 프리미엄이 붙을 대로 붙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제가 중개업소 몇 군데 전화해보니까요 최근 매물 문의는 거의 없대요. 저를 비롯해 누구든 문의자 전체 통계는 집계를 못해요. 그리고 거래량도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말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아니면 여러분 직접 전화해보셔도 되고요. 주변 환경은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원래 용답동 절반이 하수처리장이었어요. 근데 일대를 개발하면서 2018년부터 서울시가 하수처리장을 지하로 옮기고 지상에 공원을 만들고 있거든요. 2018년 9월부터 2,556억 원을 들여서 80만 평 중에서 3만 평을 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1차 사업이고요. 순차적으로 시설을 다 지하로 옮긴다고 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 완공되고 나면 훨씬 나아지겠죠? 지하철 5호선 답심역이 단지에서 2분이면 충분한 곳입니다. 하루 이용객 수가 3만 명 수준이고요. 5호선 내에서는 12위입니다. 광화문과 강동을 연결하는 5호선 중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역 중 하나입니다. 왕십리라는 주요 환승역이 두 정거장 거리에 있어서 출근은 편리합니다. 현실적인 출퇴근 시간이 강남은 왕십리에서 한번 갈아타면 45분 정도 걸릴 것 같고 종로 3가역은 20분이면 갈아타지 않고도 갈 수 있습니다. 광화문도 5호선이기 때문에 환승 없이 25분이면 가고요. 보통 여의도까지 4대 업무지구라고 하는데 여의도 역시 환승 없이 35분이면 갑니다. 여기에 청량리 호재, 왕십리 호재를 얘기하는데요. 답심리역 초역세권에 전농답신 뉴타운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고 신축 프리미엄까지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주변 호재를 끌어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량리, 왕십리 모두 도보로 3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개발 호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물론 차로는 10분 거리라서 왕십리역에 있는 이마트를 이용할 수도 있고 홈플러스가 그 정도 시간이면 또 충분합니다. 그리고 바로 인접한 답심리역도 상권이 훌륭하기 때문에 생활은 꽤 편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초등학교는 용답초로 배정이 될 예정이고요. 인근 중학교는 동대문중, 숭인중, 마장중이 있습니다. 학원과 등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아쉽게도 학군이 유명한 지역은 아닙니다. 전농 답신 뉴타운에 거주하시는 많은 분이 아이가 크면서 이 지역에 계속 머물지 떠날지를 고민하시죠. 저는 자녀 교육의 포인트가 가족 구성원이 얼마나 화목한가 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록 제가 이 영상에서 호재가 어쩌고 입지가 어쩌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이 지역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고요. 재개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재개발은 여유자금으로 하라고 추천하고 있잖아요.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고 이해관계가 충돌한 경우가 많아서 이래저래 복잡해요. 그리고 매물을 잘못 사거나 혹은 매물을 산 사람이 분양받을 조건이 안 되면 강제청산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리스크가 높은 만큼 성공하면 수익이 높기 때문이에요. 주식 투자하고 비교할 수 있는데요. 재개발 투자는 회사 지분을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스타트업에 투자하면 회사가 안정적으로 굴러갈 확률이 낮지만 잘 되기만 하면 속된 말로 대박나는 거죠. 하지만 어느 정도 큰 다음에는 가격이 많이 올라서 잘 되더라도 얻는 이익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는 있겠죠. 재개발도 초기 단계에 들어가시면 큰 이익을 노릴 수 있지만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거나 최악의 경우 엎어지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얻는 이익은 적지만 사업 진행은 원만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이 지역은 작년부터 프리미엄이 꾸준하게 올라서 주변 신축 수준까지 왔습니다. 향후 부동산 경기 방향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리고 영끌이냐 여유자금이냐를 기준으로 판단하셨으면 해요. 저를 비롯한 30대는 청약 가점이 낮기 때문에 박터지는 무순위 청약이 아니면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개발 지역을 유심히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경기가 또 조정 국면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이 영상 시작으로 재개발 지역도 하나씩 둘러보겠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인 시선에서 이게 진짜 내 돈이면 투자를 할까 말까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영상 제작해보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아시죠? 앞으로 응원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뿅.